불법 은닉 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국민 성명. 정치적 여야의 경계를 뛰어넘어 불법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 환수되어야 한다. 지난 2016년 가을과 겨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일어난 촛불 시민들의 민심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박근혜를 탄핵하였으며 국정농단 행위자들을 포함한 잘못된 위정자들과 관련자들의 불법 형성 재산에 대해 모두 추적하여 몰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기간 연장 불허로 인하여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당시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일가의 국내 불법 형성 재산 2,730억 원의 규모를 확인했고 독일 등 해외 은닉 재산까지 포함하여 추가적인 추적과 수사 환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이 사안을 이첩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국내 불법 형성 재산은 물론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규모 등을 추적하여 모두 몰수 조치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면서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유력한 제보와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농단 실태를 밝힌 것이고 이후에는 법적으로 강제 수사를 권한을 가진 검찰의 역할로 넘어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수차례 수사 촉구를 지시하였고 관계인들의 수사 협조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맞지 않게 검찰 측에서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박영수 특검 이후 검찰의 최순실 불법 재산 수사 방기이고 이는 직무 태만이자 직무 유기라 할 것입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수개월을 추적하여 밝힌 최순실 정유라의 국정농단 실태에 대하여 국민들이 인정을 했고 법적으로도 모두 사실이 판명되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행위자들의 유죄 판결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정농단을 자행한 목적인 불법 형성 재산은 수사를 통해 몰수되지도 않았고 국민의 손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최순실은 징역 18년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이 확정되어 지금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나 자신에게도 사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정의 공정의 잣대로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등 국정농단 행위자들과 친일 재산 등 불법 형성된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잣대를 떠나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끝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불법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 환수되어야 합니다. 2022년 4월 14일 촛불 시민들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고맙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형성한 그 통치자금의 규모는 뭐 약 그 당시 계산으로 하면 8조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추정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그 큰 규모인 부분은 그 정부에서 허가권을 가진 은행 대출에 대해 평균 20% 정도의 수수료를 그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한 그 불법 자금이 1979년까지 약 한 2조 그 5천억 정도, 2조 한 3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알려진 규모 중 하나고요. 그 다음의 경우에 해외 차관이나 원조를 통해서 그 해외에서 원조나 차관을 그 받을 때
그때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역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받았는데요. 그것이 약 한 15%에서 20% 평균 그 각 그 원조나 차관에 대해. 근데 1980년대 경제교육원이 발표한 1979년까지의 한국 정부의 차관 규모는 약 264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평균 한 15% 정도만 그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적으로는 15%에서 20% 사이지만 15% 정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약 한 35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고율의 세금 체계를 통한 그 착취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법을 통해서 그 각종 세법을 통해서 고유 기업 등등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하는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이 그 다음에는 각 기업들을 개별 접촉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산 재평가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추징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조건으로 그 차액, 즉 법적으로 그 결정되어 있는 세금 규모와 실제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세금의 차액을 그 리베이트로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제 크게 세 번째 방식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 각종 정부 발주 사업들에서 기업들로부터 그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예를 들어 정부 발주 사업이 있으면 그 정부 발주 사업에 보통 한 25% 정도를 리베이트로 받는다고 합니다. 착수할 때 정부에서 이제 착수금을 줄 때 받고 등등 이제 계속 그것을 이제 지불할 때마다 받는 형태인데요. 그게 이제 수표나 어음을 통해서 받는데 그게 한 25% 정도를 받으니까 그 규모도 실질적으로 엄청난 양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일상적으로 이제 받는 것은 새로운 사업들을 해나갈 때 예를 들어서 각 기업들이 그 신사업에 진출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 규모를 책정해가지고 아예 그 청와대에 허가받으러 갈 때 그 5% 정도, 평균 5% 정도를 이미 뭐 어음이나 수표 등으로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승인을 해달라고 그 관계부처에 지시해서 승인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5% 정도의 그 리베이트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거나 확장되거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직접 그 대통령과 당시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그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통치자금을 마련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추정해 봤을 때 약 한 8조 그 당시 돈으로 1979년까지 누적적으로 보면 한 그 8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40년 정도죠. 40년 정도가 지난 1920년 정도까지로 보면은 뭐 적게 잡으면은 뭐 환율 계산해 보면 한 17%, 많이 잡는 쪽에서는 한 50%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뭐 적게 잡아도 최소 뭐 한 100몇 조, 그다음 많이 잡으면 뭐 한 400여 조 정도까지 또 될 수 있는 뭐 그러나 그것을 뭐 특정하게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대충 한 300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민석 국회의원 최순실 명예훼손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맡고 있는 박현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내용과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실 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서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이 300조라고 안민석 의원이 발언했다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은닉 재산의 연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고 그 돈이 현재로 하면 300조 정도 가치가 있다는 그 발언에 대한 것이고 그 발언이 허위라는 그 주장을 지금 최순실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순실 측에서도 지금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300조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 진행은 2019년에 최순실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오산경찰서에 다시 안민석 의원을 형사고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순실 씨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씨를 추종하는 어떤 단체들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안민석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뭐 똑같은 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사건을 다시 형사고소해서 당시에는 사건이 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나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일정을 뭐 다른 사건들과 혼동해서 그때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변론 1심에 대해서는 무변론 판결이 났고 안민석 의원 측에서는 즉시 항소해서 항소심을 진행했고 5월 19일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요컨대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은닉 재산 300조라고 발언한 일이 없고 재판 대상도 아니고 이 재판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나 어떤 곳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이 통치 자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은 그렇게 거짓을 주장할 때가 아니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불법 형성된 자금을 성실하게 국가에 돌려주는 것이 최순실이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운동본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불법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